여러분은 뇌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뇌가 없으면 생각도 할 수 없고 몸의 모든 운동을 할 수 없으니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식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식물도 생명이라고 말하고 식물은 뇌가 없이도 살아가죠. 에이, 식물은 생각도 못하고 의식도 없고 그냥 심으면 자라는 건데 그게 무슨 생명이에요? 하지만 식물도 생각을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다들 파리지옥 알고 계시죠? 이 파리지옥은 어떻게 곤충이 입에 있는 걸 알고 입을 닫아 영양분을 섭취할까요? 입 안에 감각모라는 것이 있어 감각모가 자극을 받으면 반응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파리지옥에 손가락을 넣거나 젓가락으로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곤충에게만 반응하죠. 사실 파리지옥은 입을 한번 닫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 몇 번 허탕을 치면 죽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내 입안에 들어있는 것이 먹을만한 놈인가 생각을 합니다. 약 20초가량 입안의 움직임을 파악해 20초 안에 자극이 여러 번 감지되면 먹을 거구나 하고 입을 닫게 됩니다. 이것은 파리지옥은 숫자를 셀 수 있다는 것,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다른 얘기는 식물들끼리 소통을 합니다. 숲이나 산, 정글 같은 곳의 식물들은 그 자리에 오래 자리 잡은 식물들도 있을 것입니다. 땅 속에서 울창하게 뿌리가 자라나고 뿌리 끝에 다른 식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분류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곤충이나 동물로 인해 공격을 받으면 다른 식물들에게 화학물질 등으로 나 지금 공격받고 있어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식물들도 화학물질을 내뿜어 적을 물리친다고 합니다. 또 이동을 관측할 수 있는 물질을 한 나무에 주입하고 움직임을 관찰한 결과 주변에 이제 막 자라난 새싹에게서 물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린 식물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식물도 학습하고 기억합니다. 미모사라고 아시나요? 미모사는 양갈래 잎사귀를 가진 식물인데 미모사 공주가 어원이라고 합니다. 미모사는 잎에 자극을 받으면 잎이 다치게 되는데 이 또한 방어기제로 적들이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한 실험에서 미모사를 공중에서 계속 떨어뜨립니다. 자극을 받은 미모사는 잎이 움츠러들겠죠? 그리고 이것을 몇 시간 동안 며칠을 반복합니다. 미모사는 몇 시간이 지나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어 보이네? 하고 잎을 움츠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맨 처음부터 잎을 움츠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다른 자극에는 바로 잎을 움츠렸다고 하죠. 이렇게 식물은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뇌가 없이도 본인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소통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처럼 식물, 동물 어쩌면 사물들까지 우리는 모르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소통하는 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